자, 재우는 오늘 79 단어이고요. 아까 봤을 때안 했던 걸로 제가 봤는데, 헤이, 이제 했는데 왜 100점이 안 나왔을까? 암기 리콜 왜안 했을까? 일단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헤이, 시작해볼까요?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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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래서 읽어볼까요? There are books. 이건 뭔 뜻이야? 그들의 책들. 이거 무슨 시야? 어떤 시네요? 책은 책인데 어떤 책? 그들의 책들. There하고 관계 있는 말은 they죠. they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there는 누구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얘랑 관계 있는 거 하나 더 있는데, them. them의 뜻은 그들을 이란 뜻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they, their, them.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pick up. pick up. 오케이. 무슨 시? 픽은 하다시고 업은 위로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오케이. pick up. 계속해서 베이비. baby. baby. 무슨 시죠? 이름 시죠. 계속해서 뭐라고요? on their first birthday. On their first birth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뜻이 뭐예요?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 그랬더니, 야, 누구야? 그랬더니,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에, 이릅니까? 제가 의외 이게 안 되네. 여섯 가지 질문.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에. 는, 여섯 가지 질문 뭐예요? 뭐가 있어요, 일단, 여섯 가지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 on their first birthday는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지 언제? 이건 무슨 시? 앞제비 씨. 얘가 없으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했어. 무슨 뜻이길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들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한다. 무엇을 축하한다? 그 their first birthday를 우리가 축하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We celebrate their first birthday. 우리는 그들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해 줍니다가 뭐라고요? Okay, 축하한다라는 말안 넣어도 돼요? 축하하다, 기념하다 다 배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해 줍니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We celebrate their first birthday.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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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우리가 축하한다. 무엇을 축하해요? 언제를 축하해요? 무엇을 축하한다 할 때는 얘가 필요 없죠. 근데 on이 붙었으니까 무엇이 언제로 바뀌었네요. Okay. 박청영. 너 내가 점안 찍으면 틀린다 했어 안 했어? 어? 똑같은 얘기 10번 해야 돼? 고쳐. 다음.
In Korea. In Korea. 여섯 가지 질문 중에 but 어디 무엇 한국 어디 한국에 In Korea. 갔다 오세요. First. First. Okay, first 무슨 시죠? 읽어볼까요? First birthday. First birthday가 무슨 뜻이야? 첫 번째 생일. 오케이, 그럼 무슨 시야 이거? 무슨 시일까요? 오케이, 어떤 생일? 어떤 생일? 무슨 시야? 어떤 시네요? First. 계속해서. Birthday. Birthday. 무슨 시야? 이름 시죠.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열쇠 하나. 누가 비싼 게 자꾸 그런 거 아니야? 열쇠야.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 요즘 표정하게 미워해. 그거 너 들고 가면 나 큰일 난다. 계속해서 future. future future future. 오케이, 그래서 future가 미래란 뜻일 땐 무슨 시야? 미래란 뜻일 땐 무슨 시예요? 이름 시죠. 무엇 무엇을 걱정하고 있니?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계속해서 Have a party. Have a party. 오케이, 그래서 have 무슨 시야? 하다시. 하다시. A party는 무슨 시야? 이름시. 이름시죠. 네. Party 셀 수 있어 없어? 없어. 셀 수 없는데 어를 쓸 수가 있어? 어가 무슨 뜻인데? 오케이, 파티 셀 수 있어 없어? 있어. 읽어보세요. Have a book. Have a book. 책을 가지고 있다란 뜻이네. Book 무슨 시야? 오케이, 셀 수 있어 없어? 책은 셀 수 있는데 하나니까 어라는 말을 붙여서 문장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응? 어가 그냥 재미로 붙이는 단어가 아니고요. 응? 그래도 됩니까? 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이건 틀렸어. 이건 틀린 표현이야. 왜 틀렸을까? 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틀렸어. 왜 틀렸을까? 얘는 이걸 쓰면 안 되니까. Have water라고 해야 되니까. 왜 그럴까? water는 무슨 뜻이고 물이란 뜻이고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기 때문에 have a water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오케이, 이런 거 왜 쓰는지 다 가르쳐 줬어요. 이름 씨가 한계라는 뜻으로 셀 수 있는 게 한계라는 표현일 때. 오케이, 그래서 파티 몇 번 연단 말이야? 한 번 연단 얘기니까 have a party라고 하는 겁니다. Babies. Babies. Okay. 아기가 뭐였어요? 아기. Baby. Baby였죠. 무슨 씨야? 이름 씨.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 셀 수 있죠. 아기 한 명일 땐 문장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겠어? Baby. 이러겠죠. 네. 근데 두 명 이상일 때는 이런 걸 보고는 단수형이라 하고 이런 걸 보고는 여럿의 형태, 복수 형태라고 해요. 네. Okay. 근데 이렇게 Y로 끝나는 경우에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 붙여줘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 Pencil. Pencil. Okay, 무슨 시야? 이름 시.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 셀 수 있는데 문장 속에 표현할 때 연필 한 자루면 뭐라 그래야 돼? A pencil. A pencil. 됐습니까? 두 자루 이상이면
pencils. 오케이. 아까 얘기했던 그 연필 한 자루를 얘기할 땐 the pencil. 아까 얘기했던 그 연필 여러 자루를 얘기할 땐 그 연필들, 그 연필, the pencil, a pencil, pencils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서 표현될 거고 셀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계속해서 one thing, one thing, one thing. 그러면 thing의 뜻은 물건. 어떤 것 이런 뜻이야. 네. 됐습니까? 물건 셀 수 있어 없어? 오케이. 그러면 두 가지, 한 가지 물건은 one thing인데 두 가지 물건은 어떻게 하면 될까? 두 가지 물건은 two 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두 가지 물건? 응? 두 가지 물건 two things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네. 계속해서 computer programmer 쓰기 좀 까다로운데 연습해왔죠? 네. computer programmer. 오케이. mean. mean. mean이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씨야? 하다시죠. 네. 그래서 연예인을 얘기합니다. 엔터테이너. 엔터테이너. 오케이. 엔터테이너 무슨 씨야? 이름 씨죠. 어떤 직업의 이름이죠.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죠. 한 명이면 언 엔터테이너 해야 되겠죠. 애 소리는 자음이야 모음이야? 사음 사과 하나를 뭐라 그래? 언 애플이라 하죠. 애 소리 자음이야 모음이야? 모음이죠. 책 한 권은 뭐라 그래? 어 북. 비읍은 자음이야 모음이야? 자음이죠. 다 모음입니까? 자음이니까 어고 모음이니까 언이 오는 겁니다.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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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슨 씨야? 이름씨. 자 이름 씨면 맨날 뒤따라서 선생님이 질문하는 게 셀 수 있냐 없냐지.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 한 마리 있으면 어 마우스. 두 마리 이상 있으면 얘 특이한 녀석입니다. 어떤 점이 특이하냐? 두 마리 이상일 땐 뭐라 그런다? 어? 어 마이스야? 두 마리 이상이면 뭐라 그런다? 마이스. 어떤 점이 특이해? 책 한 권은 문장 속에서 어떻게 표현돼? 두 권 이상이면 얘가 정상적인 녀석이고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마우스는 두 마리 이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 마이스로 단어의 형태가 바뀝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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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씨예요? 양념씨. 양념씨죠. can의 과거라 했으니까.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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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슨 씨예요? 이름 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또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 그러면 이거 자음이야 모음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한 명은 뭐라 그래? A teacher. 두 명 이상이면 teacher. teacher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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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h bed. 읽어보세요. Do you like coffee or tea? Do you like coffee or tea? 는 무슨 뜻일까? 너는 뭐하니? 너는
좋아하니 뭐 또는 뭐 커피 또는 차 중에서 어느 것을 좋아하냐 됐습니까? Do you like coffee or tea? 그러면 재우 같은 경우 재우한테 누가 Do you like coffee or tea? 라고 물어보면 뭐, tea? 그럼 I like tea 하면 되겠네. 오케이 계속해서 Mike. Mike 무슨 씨예요? 이름 씨죠. 세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거 자음이야 모음이야? 그래서 마이크 하나는 마이크 둘 이상이면 마이크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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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무슨 씨야? I don't like them. Okay, 아니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 누구? 그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씨야? 이름 씨 줘. 안만 길어봤자? 데이 줘. 여럿이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busines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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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쓰기 꽤나 까다롭죠? 부시네스가 아니고요 부시네스가 아니고 비즈니스라고 읽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씨야? 오케이 얘 소리 나고 있고 뭔지 알죠? 한 명이면 A businessman. 자, 그 다음에 두 명 이상이면 businessman. I like pizza, but I don't like hamburgers. 두 명 이상이면 businessman. Businessman. 너 옛날에 파닉스 아 뭐야 저기 보카에서 이런 거 배웠어. 남자 한 명, 둘 이상이면 man. 이거 누구랑 비슷해? 마우스가 한 마리면 마우스 하지만 두 마리 이상이면 뭐가 돼버려? 발이 하나면 뭐가 돼? 뭔데? 둘 이상이면 어? 이거? 그림자를 보고 첫 소리 이게 뭔데? 영어로 cat. 그럼 얘는 뭐야? 얘는 그러면 첫 소리가 같은 거 동그라미 하래. You know what I'm saying? 오케이. 계속해서 다 했네요. 아, call. 마지막이네. call이죠. call. 오케이. 그래서 call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 뭐 비슷비슷한 뜻이고요.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 하다시. 이런 뜻일 땐 이름 시. 오케이. 좋았어요. 쓰기 시험 잘 쳐 주시고요. 끝나고 나서 읽기 연습하고 선생님한테 점검 잠깐 받습니다.